나갔다 빨리 오려고 했는데요. 싸움이 붙어가지고 천대일로 싸우다가 나쁜 악당들을 다 혼내주고 오느라 늦었습니다. 아유, 다행이다. 근데 진짜 아팠을 텐데. 근데 제가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제가 이긴 것 같아요. 아, 그래. 잘했어. 잘했어. You win. 네, 그래서. 집에 온 것 같아서 좀 울컥했어요. 그리고 다들 너무 걱정을 많이 해주셔가지고. 근데 진짜 응급처치랑 이 치료가 너무 빠르고 좋아가지고 신속하게 이걸 해줬기 때문에 아무 큰 일도 발생하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었고, 얼굴 그래도 저 멋있게 얼굴을 사수했습니다. 대형 무조건 와 이러면서 얼굴 사수. 어떻게 너무 웃겨. 정말 고마웠어요. 크게 컨디션 다운되지 않고 회복해서 밝게 와줘가지고 고맙더라고요. 진짜 진짜 맛있는 거 끓고 있어. 아 진짜요? 진짜 맛있는 거. 깜짝 놀랄 거야. 카사바 그 지금 쌈 끓는 거거든. 코코넛 워터랑 코코넛 밀크. 잼도 더 진해지면서 맛이. 우와. 우와. 아. 약간 고구마 같이 생기기도 하고. 진짜 맛있어. 하나 둘 셋. 어, 그걸로 찍어서 먹으면 되겠네. 저 맛이 너무 궁금한데 이거. 아 이거. 그 대박은 이제 바닥에 있는 거. 그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예. 진국. 진국. 어우 감사합니다. 브레드풀 진짜 브레드풀 향이 나지. 향이 나지. 와. 그 너 흰자만 보이면서냐? 흰자만 이게 냄새 보였어요? 흰자 살린다. 와 흰자 리액션 처음인데? 근데 형 약간 연유 냄새도 나요. 그 위에 거는 맛있죠? 와 와 밤 고구마 맛에 네, 코코넛 향이 싹 올라오면서 유럽에 있는 되게 훌륭한 베이커리 집에서 파는 그런 갖고 온 빵 느낌. 와. 잼 발라 먹어도 되겠어. 집에 오자마자 너무 맛있는 요리를 해주셔가지고 음식도 맛도 맛있지만 그 마음에 더 음식이 맛있었던 것 같아서 감동받았고, 역시 그냥 집이 최고다, 집에 운이 좋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잠시 떨어져 있는 동안 몸도 마음도 힘들었을 채영 씨. 이제 맛있는 거 더 많이 먹고 우리 같이 힘내보아요. 네. 진짜 포만감 들죠 형님. 뭔가 안 까요.